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일론 머스크가 거대한 트렌드를 만들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 인구의 뭐 절반 또는 3분의 1이 일론 머스크를 흉내내거나 일론 머스크를 따라한다. 뭐 이런 통계까지 나와 있는데, 2021년 6월부터 일론 머스크가 5천만 원짜리 집에 살아요. 조립식 주택에서 살아요. 그걸 타이니 하우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5천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살기 위해서 몇 년간 준비를 했다고 해요. 큰 집을 이제 판 거예요. 몇 개를 팔아서 다 없애고 다 분리하고 해서 이 집으로 이사를 해서 그의 공식적인 거주지, 그러니까 뭐 세금을 낸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이 집으로 날라오는 거죠. 그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조금 큰 집이 하나 있는 거는 보유를 하는데, 그것을 주로 행사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행사 때 렌트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테슬라 주식이 500배로 뛰어 올라가지고 세계 1위 부자가 된 시점에 이 사람은 5천만 원짜리 집으로 이사를 간 겁니다. 그의 작은 집 이사의 이유는 탄소 중립,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작은 집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그는 이제 박스블이라는 회사를 찾아가지고 그 회사에서 이미 뭐 엄청난 선주문을 받도록 만들었고, 이 박스블은 뭐 일론 머스크 때문에 아주 막 횡재한 거죠. 그래서 박스블은 지금 미국 정부로부터 군인 막사까지 짓도록 계약을 받았습니다. 2022년부터 사람들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작은 집으로 이사했대, 5천만 원짜리 집으로 이사했대 이러면서 막 따라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박스블이라는 회사는 엄청나게 많은 선주문을 받았습니다. 이 트렌드가 전 세계로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미래학자들은 예측을 하고 있고요. 특히 2021년에 모든 국가들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2050년으로 정했고요. 발표했습니다. 안할 수가 없어서 억지로 한 거죠. 석탄 발전소 화석 연료를 거의 폐기하겠다라고 해서 내연기관, 지금 기름을 넣는 이런 자동차는 2030년이 되면 유럽에서는 뭐 거의 폐기시켜야 돼요.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예, 이런 식으로 하고요. 큰 주택에 사는 사람들도 앞으로 혐오의 대상이 되고, 저희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20년 전부터. 큰 집에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화염병 맞는다. 왜냐하면 기후변화가 이렇게 심각하게 다가오니까. 돌아보면은, 그죠? 제주도에 길이 하나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고, 집이 하나 물로 떠내려가고, 이런 해수면 상승이 오기 때문에 엄청난 혐오감이 들고, 그때 되면은 큰집 찾아다니면서 화염병 던질 것이다. 이걸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이미 말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큰 집이 곧 이제 반값으로 떨어진다라고 제가 예측을 합니다. 한국은 최저 출산국이거든요. 젊은층이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는 딱두 가지라고 봅니다. 집이 비싸고요. 교육비가 비싸요. 집 공짜. 교육비 공짜로 하면은 출산율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뭐 100조를 써도 계산할 수 없는 출산율은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집값과 교육비를 낮춰야 된다. 집값이나 교육비를 높이는 산업, 부동산 개발 산업이나 뭐 학원이나 과외, 뭐 이런 산업들은 대한민국 종말을 만드는, 종말에 기여하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고요. 출산율이 이미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했습니다. 2070년이 되면은 이미 3천만 명대로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이미 6천만에서 3천만 떨어지면 절반이죠. 그 많은 집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거 정말 외국에서는 이미 집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빈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강제로 강요하여서 관리를, 메인트넌스를 하게 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어요. 아이를 낳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인구 플러스 국력, 인구 이퀄 국력이다 라고 하는 등식에서 한국이 종말로 가는 길이고, 한국 종말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사람들이 바로 집값 올리는 사람들이고 교육비 올리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인데 국가를 죽이면 살인죄보다 더큰 죄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타이니 하우스, 제가 한 10년 전부터 이런 타이니 하우스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이니 하우스는
뭐 기본적으로 20평 이하, 그리고 차에 뒤에 끌고 다니는 것은 4, 5평짜리 이런 것이 대유행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제 2022년 내년부터 엄청난 변화가 올 것입니다. 전 세계의 트렌드로 자리 잡는데, 그 이유는 이 타이니 하우스 5천만 원짜리를 일론 머스크가 사서요. 여기 지금 현재 이주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5천만 원짜리 타이니 하우스에서 산다라고 트위터에 자기 스스로 올렸죠. 그 이유는 테슬라 타이니 하우스가, 이 테슬라 자체도 지금 이 타이니 하우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탄소 중립을 위한 행동이다. 탄소 발자국을 줄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일론 머스크는 이미 10만 가구 대기자 명단이 있는 5천만 원짜리 조립식 작은 집에 살고 있는데, 사실은요. 테슬라의 자동차 모델 X가 8천만 원 해요. 이제 사람들은 집에 이렇게 거주해서, 집에 한 곳에 정지 또는 정착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노마드예요. 노마드 인생. 이미 노마드 트렌드가 온다라고 이야기한 지가 20년이 됐고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움직일 거예요. 일론 머스크도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움직이는 걸. 근데 이쪽 끝에 샌프란시스코 끝에 그 테슬라가 있고, 저쪽 끝에 스페이스 X가 있고, 그 LA 끝에,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차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보링이라는 회사를 땅을 뚫어 가지고, 그죠, 지하로 굉장히 빠른 이런 저기 자동차를 샥샥 보내는 이런 회사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뭐 스페이스X는 우주 또는 달 또는 화성을 정복한다, 뭐 이런 것도 만들었고, 일론 머스크가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뉴랄 링크입니다. 뇌에다가, 사람의 뇌에다가 칩을 집어넣겠다라는 거죠. 그게 내년에 이제 FDA가 승인을 해주면서 가능해질 것 같다. 이미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보시면 이 집이 2층짜리 집입니다. 2층짜리는 이게 이제 타이니 하우스를 두개 움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고요. 타이런만이라는 사람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데 금방금방 지을 수 없어요. 주택은 기본적으로 6개월입니다. 그래서 며칠 만에, 예, 조립을 할수 있는 이런 타이니 하우스 제품이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트럭 뒤에 올려가지고 싣습니다. 요 것을 박스블이라고 그래요. 박스 있죠. 박스를 만든다 해서 ABLE 해서 박스블 이라는 모델을 차 위에 실어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자동차보다 훨씬 저렴한 집에 살고 있다. 그래서 공식 발표를 했어요. 지속 가능한 삶. 그리고 탄소 중립, 그죠? 탄소 발자국 줄이는 이런 것에 지금 타이니 하우스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신거주지는 보카치카 또는 스페이스X에서 임대하는 이런 곳에 있다. 테슬라의 타이니 하우스가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 집에 디자이너를 한 사람 따로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곳에 살고 싶어 하도록 디자인을 했어요. 그리고 테슬라가 당시에 올 6월 달인데, 이때 테슬라가 주식이 500% 증가해가지고요. 세계 1위가 되었어요. 이때 이 사람은 가장 작은 집, 5천만 원짜리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머스크는 현재 본질적으로 5천만 원짜리 400평방 피트 스튜디오에서 살고 있다. 그의 집은 건축하기 쉬운 주택 모듈입니다. 모듈로 갖다 붙여서 박스로 이동을 시키는 거죠. 이 건설 스타트업인 박스불에서 설계를 했고요. 상자를 통한 주택은 5천만 원인데, 이 금액 5천만 원에는 조경도 포함되고요. 허가변 받는 거, 유틸리티 연결 비용, 뭐, 요런 거는 지금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5천만 원에서 뭐 6천만 원, 7천만 원까지 갈수 있겠죠. 사치스럽진 않지만 머스크는 디자인에 따라서 세부 사항에 돈이 좀, 들 수도 있다.
그런 돈을 얼마든지 낼수 있죠. 전 세계 1위, 1등 하는 부자니까요. 타이니 하우스의 내부 어떤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부를 보면은, 자, 오른쪽에 침실, 침대가 하나 있고, 그죠? 중간에, 뭐, 이렇게 그 수납장을 놓고 그 앞에 이제 거실이 있겠죠? 거실이 있고, 요쪽 앞에는 이제 뭐냐 하면 부엌이 있겠죠? 일론 머스크의 박스불 타이니 홈은 공식적인 그의 주소입니다. 그의 거주지이죠. 박스불은 11월에 회사가 보카치카에서 유명하고 1급 뭐 고객 비밀을 위해서 집을 지었다라고 발표하기 위해서 까시타의 비디오도 제작하고요. 박스형 주택은 선적 컨테이너로 접을 선적 컨테이너만큼 작게 접어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공장에서 건설이 되고요. 강철, 콘크리트, EPS 폼을 사용하여서 미스터리 하우스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그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아무튼 이미 다 공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벽을 손상시키지 않는 재료로 수년간 프로토타입을 연구를 했고요. 바닥과 지붕은 모두 라미네이트 패널로 만들어져서 고속도로, 고가도로를 지나가는데, 뭐, 합법화, 저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불법이 아니다. 일부 주에서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 추가 요금도 있고 5천만 원에 배송 포장 뭐 풀기 이런 게 포함되어 있고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가서 대강 다 지어줘요. 또뭐 비용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고요. 배관, 전기, 에어컨이 미리 설치되어 있는 이런 곳에 배송이 되면서 연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그죠. 배송하는 날 딱딱딱딱 다 연결시켜요. 배관, 전기, 에어컨을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곧장 살수 있도록 만듭니다. 카시타 평면도에서 375 평방피트 생활 공간 이런 걸 맞춤할 수 있어요. 자기는 뭐 거실을 크게, 화장실을 크게 할수 있다. 스튜디오 설정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10피트 높이의 천장과 대형 창문, 문이 있고요. 냉장고, 2인용 세면대, 식기 세척기, 조리대가 구비된 풀사이즈 주방은 작은 크기로 인해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벽을 따라 계속해서 식사 공간, 벽을 따라 이렇게 쭉그 공간이 있어가지고 앉아서 식사할 수 있고요. 탄소 발자국이 낮다. 기본적으로 어디서나 이 집을 지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작은 집을 선택한 이유, 테슬라 모델 X가 사실 8천만 원 정도 해요. 그런데 이 집은 5천만 원이죠. 이제 사람들은 집을 소유하지 않고 자동차 또는 캠핑카를 소유할 것이다. 노마드이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거죠. 이제 일론의 결정에 대한 진정한 이유는 사실은 뭐 자기 모델 X 차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큰 이유로는 아마 탄소 발자국을 적게 남기고 탄소 중립을 위한 겁니다. 큰 집에 사면 살수록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탄소를 많이 배출을 하죠. 세계의 다른 억만장자는 엄청나게 큰 집들을 소유하고요. 호화 요트도 가지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없어요. 머스크는 수년 동안 이런 식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왔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집을 다 팔았습니다, 최근에. 집이 한뭐 두세 개 있었는데 다 팔고 하나 샌프란시스코인가 있는 집은 행사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사장으로 만들어 놓고요. 머스크는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작은 집을 이사한 거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고 그게 트렌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머스크가 테슬라 차량에 대한 비트코인 지불을 중단한 이유도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너무 많은 전기세가 들어간다. 전기 환경 문제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비트코인 채굴은 이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나중에 또 비트코인을 받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작은 집에 살고 싶어하는 이유는 진정한 탄소 중립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스불 카시타가 매우 에너지 효율적인 집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LED 조명을 전부 사용하고요. 거주자가 편안하고 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
북미 지역의 90%에 대한 적설 용량이 있는데 내구성이 있도록 지었고요. 소형 주택, 즉 타이니 하우스는 일반적으로 기존 주택보다 에너지를 덜 사용하고 공간을 덜 차지하고 또 좁은 곳일수록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죠. 따라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타이니 하우스를 좋아하는 이유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자, 타이니 하우스가 지금 배달되고 있는 중입니다. 박스 안에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박스를 풀어 헤쳐가지고 여러 가지를 그저 펼쳐요. 펼치면은 이런 공간이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고요. 그죠? 뭐 싱크대도 보이고 다 보이죠. 잘 보이죠. 예. 그리고 2층으로 지으면 계단도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이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모습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보이고, 일론 머스크 자기 집을 자랑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테슬라도 이런 주택을 지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보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 집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모델 X보다는 쌉니다. 자, 테슬라를 이렇게 자동차로 끌고 다니는 이런 형태의 집을 나중에 만들 것이다. 이게 박스불이거든요. 박스로 딱 포장이 되었다가 이제 박스를 펼치는 거죠. 이렇게 펼치고 보시면은 펼쳐서 어느 공간을 늘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집도 이런 식으로 지어가지고 나중에 중요한 것은 이거죠. 왼쪽에 보면은 전기차 왼쪽에 하얀 게 있어요. 그죠? 네모나게 하얀 거는 바로 ESS라고 전기를 태양광 지붕에서 생산해서 여기다가 저장을 하고 밑에 지금 마우스처럼 생긴 거 있죠? 회색으로. 요게 바로 전기 자동차 충전기 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셋업을 해서 앞으로 공급을 하겠다. 작은 집을 유행시키겠다. 이런 거예요. 작은 집을 이렇게 유행을 시키고 이것이 처음에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 박스불이라고 있어요. 그죠? 문에다가 이렇게 뭐 떼면 되겠지만은 박스불. 진짜 박스 같죠? 박스에다가 계단 두개딱 놓으면은 끝이죠.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자, 이 박스불은 2층으로 놓았을 때는 자, 2층 보세요. 2층으로 놓았을 때는 꽤 집이 커지죠. 만약에 밑에가 뭐 12평 또는 뭐 15평 이렇게 된다면 한 2, 30평짜리 집으로 늘릴 수 있는 이런 공간이고요. 그리고 2층 집으로 이렇게 지었을 때 조금 넓어 보이는 공간이고, 그죠? 지을 때 이런 모습이다. 2층 집도 꽤 많이 이제 공간이 2층 집으로 지었을 땐 돈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안에 내부를 좀 살펴볼게요. 내부는 바로 맨 앞에 보이는 것이 주방이죠. 주방이고 이쪽 안쪽으로 방면으로 보이는 이것이 바로 침대죠. 침대 위에 딱 보이는 게 텔레비전이고, 그죠? 그 다음에 수납장이고, 2층으로 올라갈 때 이렇습니다. 2층 집을 지었을 때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갈 때, 2층 위에 이제 뭐 침실이 있다든가, 그죠?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그 공간, 긴 공간을 따라가지고, 이게 카우치가 있고요. 2층으로 해서 이렇게 2층 공간으로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얼굴이 보이면서 침실 위에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데 침대 앞에는 텔레비전이 켜져 있고, 그죠? 오른쪽에는 뭐 화장실이고 등등 아주 다양하게 보이는 이런 집입니다. 그죠? 침대 앞에 서랍장이 있고 서랍장에 옷걸이도 있어서, 그죠? 있고 그다음에 저 안쪽에 보이는 것이 부엌이고 오른쪽이 화장실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침대, 아이들이 만약에 있다면 아이들에게 2층 침대를 놓아서 이렇게 거주할 수 있게 해놨고, 어디든지 공간만 있으면 침실을 만들어 놓은 거죠. 2층으로 올라가서. 침실 공간, 그죠? 그리고 의자들도 나중에 침대로 다 바뀌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고, 아니면은 그 위에 침실을 만들거나 아니면 책장을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할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고, 그죠?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런 모양으로 자, 하고 있습니다.